이번엔 찹쌀떡이 담긴 바구니를 물고 있는 푸드를 그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만화가 권태성입니다. 영상을 올리는 오늘은 2019년 11월 12일. 2019년 수능이 멀지 않았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저희 제자 몇 명도 이번에 수능을 보는데요. 이번 수능을 맞아 찹쌀떡이 담겨있는 바구니를 물고 있는 푸드를 그려보겠습니다. 사용한 앱은 프로크리에이트, 브러쉬는 서유탭에 있는 분필입니다. 그림 모델은 제가 키우는 갈색 푸들인데요. 털 깎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모습입니다. 푸들은 털을 너무 바짝 깎으면 푸들인지 아닌지 좀 헷갈리죠? 제가 키우는 푸들은 꼬리와 귀에 곱슬거리는 털을 남겨서 그래도 한눈에 푸들인 걸 알 수 있습니다. 1차 스케치는 모델을 보면서 코와 눈, 그리고 귀의 비율을 맞춰주는 게 중요한데요. 푸들은 보통 정면에서 봤을 때 두 눈 사이가 눈 길이의 1.5에서 2배 정도 떨어져 있고 귀는 주둥이가 있는 곳까지 내려옵니다. 다리를 그릴 때는 다리 사이의 간격이 중요한데요. 푸들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정면에서 봤을 때 머리와 몸통과 다리의 길이가 비슷합니다. 다리가 거의 완성됐습니다. 이제 푸들이 물고 있는 바구니를 그리겠습니다. 바구니 안에는 엿과 찹쌀떡을 그리려고 합니다. 보통 집에서 키우는 푸들은 대형견이 아니라서 떡이 가득 담긴 바구니를 들기는 힘들겠죠? 하지만 이 그림은 상상해서 그리는 거니까 그냥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바구니 앞에는 글씨를 넣어줄 부분을 그리고 바구니 가장자리에는 잎사귀를 조금 그리겠습니다. 1차 스케치 레이어를 두 손가락으로 쳐서 레이어 투명도를 조절하고 그 위에 선 레이어를 만듭니다. 흐린 스케치 위에 바구니부터 선을 그려줍니다. 선 레이어도 스케치 레이어와 같은 분필 브러쉬로 그리고 있는데요. 거칠지만 매력적인 브러쉬입니다. 찹쌀떡은 너무 둥글지 않게 타원형으로 그리고 맨 위에 있는 떡은 반이 잘려서 떡 앙금이 보이도록 그리려고 합니다. 찹쌀떡 옆에는 엿을 조금 그릴 건데요. 잘 표현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바구니 앞에는 수능 대박이라고 써주려고 합니다. 바구니 옆에는 가로선을 그립니다. 쌀이 나무로 만든 느낌이 나게 하려고요. 코나 입을 그릴 때는 너무 직선으로 그리지 않고 털의 느낌을 표현해줍니다. 푸들은 털이 많을 때는 털의 방향이 잘 보이지 않지만 털을 짧게 깎으면 군데군데 털의 방향이 보이는데요. 이 방향에 유의하면서 그려줍니다. 푸들의 눈은 제 스타일대로 실제와는 다르게 그리겠습니다.
푸들 코도 콧구멍을 그리지 않았습니다. 털의 방향을 그릴 때는 손에 힘을 좀 빼고 그립니다. 그림이 너무 진하게 그리면 그림이 어색해지니까요. 푸들은 머리가 작아서 털을 깎으면 주둥이 선이 잘 드러납니다. 주둥이 선을 잘 관찰하면서 그려줍니다. 귀를 그릴 때는 구불구불한 털을 표현해줘야 푸들의 매력이 드러납니다. 머리와 연결된 부분은 귀가 살짝 올라가 있는 걸 주의해서 그립니다. 푸들 귀의 가로 길이는 정면에서 봤을 때 보통 머리 길이보다 조금 짧습니다. 머리를 살짝 갸우뚱거려서 귀의 높이가 조금 다르네요. 곱슬거리는 털은 자주 그리다 보면 오히려 곧은 털보다 그리기 쉽다고 생각하는데요. 곧은 털은 잘못 그리면 어색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꼬리 끝도 곱슬거리는 느낌을 살려서 그려줍니다. 푸들도 비만이 되기 쉬운 품종이라 허리선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데 제가 키우는 푸들보다 살짝 더 날씬하게 그렸습니다. 발을 그릴 때는 다른 발과의 위치를 비교하면서 그려줍니다. 울퉁불퉁한 다리선도 주의해야 합니다. 털이 짧을 때는 확실하게 보이는 부분입니다. 드러나 있는 발톱도 잘 관찰하면서 그립니다. 보통 앞발이 뒷발보다 살짝 큰데 정면에서 본 모습이라 실제보다 더 크게 보입니다. 다리가 꺾인 부분도 주의해서 표현해 줍니다. 다리가 완성됐습니다. 바닥에 가로선을 연하게 그려서 그림자를 표현해 줍니다. 화면을 확대하면서 그림자의 진하고 연한 부분을 그립니다. 저도 이번에 수능을 보는 제자 몇 명에게 찹쌀떡을 사줬는데요. 간식을 물고 있는 제 강아지를 보면서 찹쌀떡 바구니가 떠올라서 이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강아지 그림에 생명이라 할 수 있는 눈을 그릴 건데요. 가운데 동공을 그리고 그 옆에 반사광을 그릴 자리를 그립니다. 동공은 까맣게 칠해줍니다. 동공 아래쪽에는 홍채 무늬도 그려줍니다. 눈의 위쪽은 진하게 칠해주고 아래쪽은 조금 연하게 칠합니다. 눈의 외곽선은 한 번 더 칠해서 눈을 선명하게 표현해줍니다. 나중에 조정해야 할 수도 있으니까 눈 채색 레이어는 따로 만드는 게 좋습니다. 눈의 반사광은 하이라이트 레이어를 따로 만들어서 흰색으로 칠해주면 더욱 선명하게 보입니다. 코도 눈과 마찬가지로 반사광을 표현하면서 칠해줍니다. 그림이 완성되어 가고 있는데요. 채색은 신티크에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영상 길이가 길어져서 채색 영상은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바구니에 수능 대박이라는 글씨를 쓰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이 완성됐네요.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찹쌀떡이 담긴 바구니를 물고 있는 푸들을 색칠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만화가 권태성입니다. 1편에 이어서 2편 채색 작업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바구니 레이어를 만들어서 바구니를 한 가지 색으로 칠해줍니다. 그 다음 엿도 레이어를 만들어서 칠합니다. 찹쌀떡과 나뭇잎도 레이어를 따로 만들어 칠합니다. 이렇게 레이어를 분리하면 추가 채색을 하거나 색을 조정할 때 굉장히 편합니다. 처음 채색은 일반 연필 브러쉬를 이용합니다. 이제 푸들의 몸 전체를 한 가지 색으로 칠하겠습니다. 푸들의 외곽선을 연필로 따라 그린 다음 페인트통으로 색을 채워줍니다. 푸들의 몸 채색이 끝나면 레이어를 따로 만들어서 눈 부분을 하얗게 칠합니다. 이제부터 푸들의 털을 칠할 건데요.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리는 작업입니다. 여러 색을 겹쳐가면서 채색해 줄 건데요. 붓 브러쉬를 선택해서 브러쉬 크기를 작게 조정하고 털의 방향을 따라 그리듯이 칠해줍니다. 아이패드에서 흑백으로 푸드를 그릴 때 이미 털의 방향을 어느 정도 그려줘서 그 선을 기준으로 채색합니다. 손을 많이 움직여야 하지만 색이 더해질수록 구불거리는 털이나 털의 방향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이렇게 털을 그리는 게 시간은 많이 걸리지만 스케치할 때처럼 머리를 쓰는 게 아니고 약간은 기계적으로 할 수 있어서 재미있습니다. 털을 그릴 때 쓰는 브러쉬는 특별히 어떤 걸 써야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일반 붓 계열이면 괜찮습니다. 연필 계열 브러쉬로 털을 그리면 브러쉬 크기를 아무리 작게 해도 나중에 보면 털이 딱딱하게 보이거든요. 이제는 밝은 색 털을 그려보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 강아지의 털은 윤기가 흐릅니다. 그래서 진한 검은색 털을 가진 강아지라도 빛을 반사해서 군데군데 광택이 나게 됩니다. 실제와 완전히 똑같이 그릴 수는 없겠지만 그런 털의 빛나는 부분을 표현해주면 강아지 그림이 아주 실감나게 되죠. 모니터마다 색감이나 밝기가 조금씩 달라서 채색을 할 때 최종적으로 색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 모니터가 있는 게 좋은데요. 털 레이어를 여러 개 만들어두면 신티크 등에서 채색을 한 후에 기준 모니터에서 색을 보정할 때 아주 편리합니다. 색 보정은 포토샵 상단 메뉴 중 이미지 어드저스트먼트 항목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코 부분도 바탕에 흰색을 깔아주고 눈과 코에 색을 칠하겠습니다. 털색보다 조금 더 진한 색으로 눈 윗부분부터 칠해줍니다. 눈 윗부분은 이미 선 작업 때 칠해주었기 때문에 색을 칠하면 더욱 진해지고 눈 아랫부분은 상대적으로 덜 어두운 색이 됩니다. 코도 같은 방법으로 칠해줍니다. 코나 눈 주변은 털이 짙은색이거나 짙은색 피부가 드러나는 부분이라 어두운 색을 조금 더해줍니다. 눈과 코 채색이 마무리되면 털 레이어 위에 레이어를 따로 하나 만들어서 눈의 반사광 부분을 표현합니다. 눈 반사광을 칠할 때는 흰색 연필 브러쉬를 사용합니다. 눈이 훨씬 초롱초롱해졌죠? 지금 그리는 푸들은 수염이 없지만 검은색이나 흰색 수염이 있는 경우에는 반사광을 칠하는 레이어에 수염을 그리기도 합니다. 이제 그림자선을 그은 부분에 에어브러쉬를 사용해서 회색을 더해줍니다. 그림자 부분 채색이 끝나면 이제 강아지가 물고 있는 바구니와 찹쌀떡을 칠합니다. 그림이 완성되어 가고 있는데요. 찹쌀떡과 엿, 그리고 나뭇잎 채색이 끝나면 바구니 채색을 합니다. 바구니 색은 단순하지 않게 여러 색을 칠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수능 대박이라는 글씨에 색을 칠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서 부족한 부분에 채우면 그림이 완성됩니다. 스케치북 앱에서 사인을 해주고요. 그림이 완성됐네요.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